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오늘 정부는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IAEA가 2주에 한 번씩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 방문에 합의한 데 따라 우리 측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비공개 출국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관련 건의를 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되면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연휴 기간은 모두 6일로 늘어납니다. 인천에서 12살 아이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 측은 후퇴한 판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동관 후가 출범하면서 공영방송과 포털 개편 등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 발표와는 달리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 비행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에 맞춰서 서둘러 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